창고라고 있지만, 네, 이렇게 초생딸이 어제가 더 이뻤는데,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때가 더 이뻤는데, 갑자기 구름이 껴서 못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제 메인 망원경인 10인치 셀레스트론의 망원경 가지고 올라왔고요, 옥상에. 지금 거의 풀 캐퍼로 웨이트가 이렇게 4개나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인치 거대한 10인치 반사망원경을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10cm, F는 1200, 4.7이고요. 초점 거리가 1200, F는 4.7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오늘 뭐 다 세팅은 안 했는데 노트북 가지고 한번 금성까지 한번 볼 계획입니다. 카메라로 찍힐지 모르겠네요. 마운트가 굉장히 좀 가늘어 보입니다. 이 정도 망원경 올라가려면 여기 HEQ라고 되어 있는데, EQ5급이 있고, 뭐, 3급이 있고, 뭐, 7, 네. EQ7이 있고, 이걸 빼고요. 있는데, 7급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근데 굉장히 무리한 조합이기 때문에, 얘를 바꾸고 싶긴 하지만, 지름신이, 네. 참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뒷산에 지금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지금 해가 지기 전인데 코로나 네, 이기기 위해서일까요? 열심히 소리 지르시면서 운동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망원경 가지고 지금 해지기 전이니까 아직 온라인은 못했고요. 지금 달하고 이렇게 금성이 떠 있습니다. 금성은 아마 촬영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달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해지기 전이라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파란 하늘기가 남아 있고요. 이렇게 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댑터를 일부러 안 끼웠고요. 힘들어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달이 떠 있는 게 이렇게 하늘에. 오, 금성. 네. 여긴 서울사당도. 네. 열심히 코로나 이후 운동하고 있는 사당도.
지금 온라인은 아직 그 하늘이 밝아서 온라인은 아직 못했고 지금 네, 흘러가보죠. 좀 맞춰보죠. 그 센서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이렇게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노트북으로 이렇게 달을 보고 있는데요. 카메라를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수동으로, 뭐 리모컨으로 하지만 수동으로 지금 가이드 하면서 네, 보고 있습니다. 망원경 자체가 지금 밑에 가대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달은 이렇게 달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적이 안 되는 상태니까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원래 달이 전체적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한쪽만 조금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좀 밑에 쪽으로 볼까요? 여기가 이쁘네요. 실제로 눈으로 보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크레이터들이 다 보이고요. 이걸로 나중에 라이브 한번 할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정해서 맞추고 있고요. 컴퓨터로 또 원격 제어가 가능한데 듀얼 모니터를 써서 하려고 마음만 몇 달째 먹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행성용 카메라, 예, 지금 붙여가지고, 네, 온라인이 됐습니다. 네, 작은 망원경은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 파인더가, 여기는 이 파인더, 이 파인더가 좋지 않아서 맞추기 힘들었던 거고요. 네, 제가 못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맞추고 초점거리가 너무 길어서 이 카메라 가지고 뭘 좀 잡을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뭐 핀트도 한번 맞췄고요. 겨우겨우 여기 저쪽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오리온 자리 대성우리 좀 이따가 노출을 조금 더 줘서 한번 그 안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게 안에 사진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비추니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한번 이거를 제가 노출을 조금 조정을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그 핀트가 좀 안 맞는 것처럼 별이 좀 크게 보이는데 첫 번째는 제가 광축을 좀 잘 못 맞춘 게 있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핑계 많습니다. 네, 신났습니다 오늘. 큰 망원경 오랜만에 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근데 소자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크게 보이네요. 이게 안에 칩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기 손톱의 4분의 1? 그 정도.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네, 지금 한 1초 정도만 네, 한 1초 정도만 지금 노출을 주고 있어가지고
시간 한번 바꿔볼게요. 5초 정도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성욱이 확 올라오네요. 게인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서울이 그 광 잡광이 아니 뭐 광공해죠. 네, 많다 보니까 한 요 정도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어? 흔들리네요. 저 아무 짓도 안 해요. 어? 아 예. 핀트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아 포커스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작게 보여야 된다, 사실. 카메라를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나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세팅돼서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연장선을 USB 연장선을 구매를 해서 지금 선을 좀 많이 깔아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테이블 하고요. 테이블하고 뭐 렌즈들, 펜팅, 의자 이렇게 준비해서 보고 있고,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안 춥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봄이 될 테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가서 볼 수 있도록 하죠.